자, 동력 모의고사 6회 18번 피드백 드릴게요. 자, 이건 사실 왜 이 문제를 갖고 왔냐면 기출 문제가 또 다른 예상 문제다. 이걸 알려드리려고 이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일단 먼저 일단 기적의 동력 모의고사 안에 있는 문제는 18번 이 문제였었죠? 자, 이거 사실 여러분, 이 문제는 아주 오래전에 기억력에 의한 복원이었는데 서울시 기출 문제였어요. 그거를 좀더 변형을 시켜서 제가 낸 문제였고요. 자, 이 문제가 사실 이제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자, 심화도다. 자, 기어, 몽골의 환란이요. 잔인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지극히 어리석기는 짐승보다 심하니 어찌 천하에서 공경하는 바를 알겠으며 불법이 있음을 알겠습니까? 그들은 지나가는 곳마다 불상과 불서를 모두 불태워 부인사에 소장된 대장 겸 판본도 남기지 않고 쓸어버렸습니다. 이런 큰 보물이 없어졌는데 어찌 감히 역사가 클 것을 염려하며 고쳐 만드는 일을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규부의 동국이상국집에 나왔던 거죠. 그럼 여러분, 어쨌든 기역은 몽고하고의 싸움이고 니은은 푸처님 얘기고, 자, 디귿은 초조 대장경이고 리을은 제조 대장경, 소위 팔만 대장경이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1번. 자, 기역, 즉 몽골은 송과 연합하여 요를 멸망시킨 후 송을 침략하여 강남으로 몰아갔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거 몽고가 아니라 여진족이죠. 여진족, 즉 금나라가 송과 연합하여 요, 즉 거라 멸망시키고 다시 송을 침략해서 송이 남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다음에, 자, 2번. 니은에 입각하여 궁중에서는 하늘의 제사 지낸 초제 아닌 거 아시죠? 초제는 도교행사죠. 도교냐, 불교냐, 구별하시고요. 그 다음, 자, 디귿은 부처의 도움으로, 자, 지금 부인사에 소장된 초조 대장경은 여진 퇴치가 아니라 거란하고의 싸움이었죠. 거란. 그리고 또한 금속할지도 아닙니다. 목판뿐이잖아요. 그래서 답은 4번. 리을에 따라 만들어진 대장경판은 현재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에서 등재되었다. 이 문제였습니다. 기출문제를 다시 적절하게 변형시킨 문제였고요. 자, 근데, 자, 이런 문제가 언제 있었냐면 이미 그 전에 여러분, 자, 서울시 문제에서 기억력에 의한 복원으로 제가 복원했고요. 그 다음에 2010년 경찰에서 이 문제를 냈죠. 물론, 또한 경감부에서도 냈습니다. 자, 결국 카로누키 여러분 지금 불법만 빠지고 기어 그다음에 니은 디귿을 물어보는 문제잖아요. 결국은 새로운 문제는 없어요. 단지 변형시키는 거죠. 기억은 그대로 같습니다. 아닌 거 아시고요. 자, 그다음에 기어 몽고하고의 전쟁이 끝난 후 고려는 개경에 나성 쌓고 도성 수비 강화. 자, 철의장사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몽고하고의 싸움이 아니라 개경에 나성 쌓고, 자, 북쪽의 철의장성은 거란하고의 싸움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아주 오래전 7급 시험은 여러분 개경에 나성 쌓지 않고 평양에 나성 쌓았다, 이렇게 또 변형시킨 문제도 있네요. 아주 더럽죠. 그 다음에 3번 니은은 부처의 도움으로 여진 퇴치 아닌 거 아시죠? 자, 바로 거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속할지 아니죠, 목판입니다. 그 다음에, 자, 디귿에 따라 만들어진 대장경은 현재 합천의 인사에 보관되었다. 결국 이 문제였단 말이에요. 자, 근데 다시, 자, 이게 작년에 굉장히 어렵게 느꼈던 게리지 문제였잖아요. 게리지 문제는 사실 이규부의 동국이상국집의 이 사료에 좀더 길게 낸 거죠. 자, 다시. 자, 심화도다, 달단. 원래 여러분, 가. 이게 몽고예요, 몽고. 그래서 몽고 얘기. 그 다음에 나. 자, 옛날 현종 2년에 거란주가 크게 군사 일으켜와서 정벌하자 현종은 남쪽 피난 가고 거란 군사는 송악성에 주둔하고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현종은 여러 신하들과 함께 더할 수 없는 큰 서원을 바라여 대장경 판본을 판각했습니다. 그러자 거란 군사가 스스로 물러갔습니다. 그렇다면 대장경도 한 가지고 전우, 즉 전쟁 때 판각한 것도 한 가지이고 군신이 함께 뜻을 모은 것도 한 가지인데 어찌 그때만 거란 군사가 스스로 물러가고 지금의 몽골 달단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만 재불 다천이 어느 정도 보살펴 주느냐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어쨌든 똑같은 사료인데 사료의 어느 부분을 잘라서 내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자, 가와나. 자, 여러분, 이 가, 몽고 침입. 그 다음에, 자, 나, 거란하고 관계. 그럼 이 사이에 사실 이거 문제를 잘못 냈죠, 여러분. 뭐냐면 얘 나가 더 앞에 사건이고 몽고가 뒤에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사이에 개경의 초조대장경, 어쨌든 거나 치진 물리치고 몽고 치진 물리치는 사이에 초조대장경 완성됐고, 또한 개경의 교장도감에서 교장, 즉 속장경 만들어졌고, 또한 해인사 장경판전, 즉 팔만 대장경. 자, 해인사 장경판전은 15세기 조선에 가서 만들어진 거니까, 자, 답은 여러분 3번이었고, 그 다음에 대구 부인사에 소장된 초조대장경이 화재로 소실됐고, 왜? 몽고하고의 싸움으로. 그래서 이 가와 나 시기, 이건 좀 여러분 좀좀 세련되지 못했지만 어쨌든, 자, 이 시기에 고려 때, 자, 이
자, 이 대장경 만드는 과정에서의 사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때는 자, 장경 판전은 15세기에 만들었다. 답은 일단 3번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취재자는 사실은 우리 역사를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사료라도 어떻게 달리 내는지 이 훈련을 좀 하시는 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결국 늘 강조하지만 마무리 늘 기출로. 그 사람은 수업에서 나가는 그 정말 하나의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은 국사는 제가 만점 받게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또 단원별로 국가직 관련 기출문제 나가고 있잖아요.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론 정리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좀더 효과를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일단 제가 오늘 일요일 날 자, 연구실에 나와서 아직 학원은 문을 닫았네요. 그 뒷연구실로 들어왔는데, 주차장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어쨌든 이렇게 피드백을 찍었습니다. 이제, 이틀 뒤에, 화요일 날, 그러면 다시 실강에서 여러분이 어떤 점수가 나올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자, 화요일 날 수업 듣고 이 강의를 만날 거예요. 자, 선왕사는 여러분 합격을 응원할 거고요. 여러분, 자, 시험이 좀 연기됐다고 해서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그냥 늘 평소로 하는 대로 하시고, 좀더요 기간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 이론을 좀더 빠르게 한번더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서, 동영을 미루시면 안 됩니다. 동영은 계속 하는 대로 하시면서, 이론을 좀더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수업에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